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국제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 모두가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고 공중보건을 지키는데 동참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형에 의해 발병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방울인 비말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의 표면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됩니다. 비말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물건의 표면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고리, 휴대전화와 같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70%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팔로 가리고 증상이 있을 때는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감염을 방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손을 씻을 때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거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손은 20초 이상의 충분한 시간 동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손이나 물건에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눈, 코, 입,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염된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대규모 사회 활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모임이나 야외 활동 대신 집에 머물도록 하세요.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식당, 행사 등을 닫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단 감염을 막으면 병원은 환자들을 돌볼 충분한 자원 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출 대신 집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의 중증 합병증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경미한 증상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전 연령대에서 심한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예방 수칙들을 잘 지킴으로써 더 이상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폐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의 감염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요약하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팔로 가립니다. 손을 씻을 때는 물과 비누를 이용하거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20초 이상 충분히 씻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단순히 집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살리고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칙들을 지킴으로써 우리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을 종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을 받으세요. 코로나19 관련 업데이트는 한국질병관리본부,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학, 세계보건기구를 참고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라면 이 팬데믹을 끝낼 수 있습니다.